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이직을 결심하면서 추가 가산점이나 우대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21년 7월 15일에 결심을 했지만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있다 보니 이제 좀 당직이나 기타 출장이라든지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출근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 확보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차 옆에 틀어놓고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에도 들으면서 다니곤 했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했을 때 이제 도움이 됐던 팁은 이론 강의는 이제 들으면서 갈수 있지만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남겨뒀다가 집에서 책상을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시간대에 몰아서 듣곤 했습니다. 기존 문제랑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교수님이 예상하신 작업형 문제가 필답형으로 변형된 홍내 저장소 관련 규정 부분에 문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서 처음 보는 삽화와 그런 문제 형태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었습니다. 첫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 예전 작업형 문제에 대한 설명을 몰랐다면 이게 뭔가 하면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었지만 작업형 형태의 그림에 이제 현혹되지 말고 말하는 질문에 집중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그 팁이 저한테는 가장 잘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길게 끌지 말고 빠르게 한 번에 하겠다는 목표 의식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선택할 때에도 한 번에 합격하는 패키지를 고를지 아니면 불합격해도 재도전을 보장해주는 패키지를 선택할지 고민이었는데 직장에 다닌다고 마음을 해이하게 먹었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필이라서 필기를 이용한 공부는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듣고 문제를 풀때제 필기 자국으로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기 위해 필기는 최소한으로 하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습장에 해서 문제 위에 이제 OX를 표기해서 삼해독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험물 산업기사가 필요해서 찾아보던 와중에 직장 동료분이 여성훈 교수님 강의를 보고 취득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배우라 강의 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래도 직접 한번 보는 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샘플 영상을 보면서 여성훈 교수님 강의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듣기만 하면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정확히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앞에 멈춰놓고 직접 푼 다음에 교수님 풀이 방법이랑 어디가 다른지 비교를 하면서 검사를 해봤던 게 저한테는 많이 이제 체득이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 동료분들 중에 저랑 같이 위험물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두분 계시는데 자격증 그냥 뭐 기출만 보면은 이제 딸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11월 실기를 본 이후에 본인이 떨어진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불안해하시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한 분은 붙으셨고 그에 반해 뭐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그냥 붙었다라는 건 당연히 느낄 수 있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뭐전 과목 다 90점으로 끝났고 뭐 실기 같은 경우에는 88점으로 풀자마자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이건 붙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제 프로에게 배우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준비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민하실 시간에 한번더 빠르게 지금 시작하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힘내시기 바랍니다.